드디어 제출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내는 과제인데 드디어 마지막 주차예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 제가 필기한 워드인데 석가스 통국수 이거 제가 적어놓고 왜 이렇게 웃기죠? 지하철은 갈 수 있대? 하늘 못 가겠다. 왜 그래서 지하철 많이
힘드는 말만 또 늘어놓고 있죠 제가. 이거 치사한 거 맞죠? 네가 저한테 안 봤어? 아, 남의 일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해? 아 사실 아닌데 이은정 감독이 할 거예요. 이은정? 이은정? 지금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게 발표 하나 준비 하나 더 있고 방 청소 해야 되고 빨래 돌려야 되고 네. 아 글쓰기 과제 내야 돼요. 항상 종강 직전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제발 종강을 달라. 와 세상에 역시 불안하다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이거는 그냥 잠옷이거든요. 근데 딱 여기 묻었네요. basically about making a shelter for the 아이고 animals after 아이고 But with our welfare facility, we are trying to make a fair and practical alternative. Believe me, it would be safe to donate safe. Believe me, it would be safe to donate safe. Believe me, it would be safe to donate safe. 이게 safe예요. 이거 발표 주제가 뭐냐면 어떤 NGO한테서 돈을 후원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NGO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발표예요. 사실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만들었어요. 이거 1학점짜리인데. 아마 방학 때는 본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걸 빨리 다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냉장고는 별로 손댈 게 없는데 이거 냉동실이 진짜 꽉 차 있어요. 당분간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대박. 여러분, 계란의 문제였어요. 계란을 바꾸자마자 성공하잖아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시간 남았는데 할 수 있겠죠?